하성 씨 대표 캐릭터인 코리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숙한 캐릭터들이죠. 이런 캐릭터들이 가지는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소스인 캐릭터를 다양한 사업에 전부 활용하는 것이죠. 기관, 기업들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일례로 효자 캐릭터 라이언을 체크카드와 접목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출범 3주 만에 체크카드 530만 장 이상 발급되고 20, 30대 젊은 층이 가입자의 70%에 육박하는 등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으로서 안착하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라이언 캐릭터였습니다. 이른바 라상무, 라정무라는 애칭이 붙여진 이유가 이것이었죠. 우리 화성씨에도 독보적인 귀여운 외모와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 코리오가 있습니다. 코리오 캐릭터는 2012년도에 처음 탄생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 이후 조금씩 리뉴얼을 거쳐 현재는 기본형 캐릭터와 SNS용 코리오 두 가지 모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이어는 코리오 캐릭터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디자인 단일화 및 명확한 담당 부서의 지정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본형 코리오와 SNS 코리오입니다. 현재 손을 그리고 있죠. 지금처럼 여러 디자인이 혼재되면서 각 부서에서 화성시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캐릭터가 자리 잡지 못하고 동일한 캐릭터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 선호도가 높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코리오 디자인으로 단일화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번에 교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화된 것들을 새롭게 교체할 때 선호도를 반영한 최신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기본형 코리오는 문화예술과 SNS용 코리오는 홍보 담당관 등 각기 다른 부서가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하니 캐릭터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단계부터 혼란이 발생합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코리오 캐릭터의 상품화입니다. 코리오 굿즈의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용인 특례시의 경우 좋아요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굿즈 판매 운영은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해 지역 홍보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좋은 사례입니다. SNS용 코리오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일명 코주무관, 뚱리오 등으로 불리며 어린이들은 물론 화성시민, 화성시청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리오 굿즈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리오 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신책 사업과의 접목입니다. 코리오 이모티콘이나 100만 기념, 죄송합니다. 100만 기념 한정판 코리오 지역 화폐 카드는 인기리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표 마라톤 대회에서의 코리오 기념 메달 등은 시행사 사업의 캐릭터를 접목한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좋은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코리오 테마 트램은 어떨까요? 트램의 일부를 코리오 트램으로 꾸미고 트램 이용률도 높이고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를 방문한 분들께도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겠죠. 배놀이 축제에도 코리오 순장과 함께하는 승선 체험을 기획해 볼 수 있고 해당 케이블카 회사와 MOU를 맺어 코리오 캐릭터를 넣은 케이블카를 운행은 어떨까요? 축제도 기획해 볼 수 있고 있겠죠. 화성시 쇼츠 컨텐츠는 어떤가요?